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로서는 여러분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금 이 자리 예배자로 오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설교 때 그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사람만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있습니다. 광명한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왕이신 주님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뻐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 성전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옵시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마음 그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죄사함을 받아 이 예배의 시간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연동의 권속들 한 주 살아온 삶 가운데 힘들고 말 못할 사정과 문제들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매 순간 기적과 같은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이 모든 무거운 세속의 짐과 삶의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치유와 화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 그 마지막 때를 목도하며 살고 있사오니 종말의 신앙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인간의 타락과 만연한 죄로 전쟁과 테러, 폭력과 마약, 핵무기의 위험과 인종차별과 수많은 비인간적 사건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 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저희에게
주여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늘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공동체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에 더욱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구제와 봉사를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마당 화단 공사와 나사렛 예배 공사를 허락하셨사오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교회 안팎의 일로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과 우리의 어르신들, 가정 안에 깨어진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가정을 오직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그 기업의 많은 고초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연동의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트리니티의 찬양과 계일 찬양대의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능력과 치유로 나타나게 하시고 온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감사와 목적, 보물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신 용서의 말씀에 눈물로 헤간 주의 백성들, 그 영혼을 주여 받아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 2023년 6월 18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며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초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반기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목적 봉헌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입금 시 성명, 구역, 그리고 쌀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례회로 모입니다. 새가족 팀에서 주관하는 전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6주 과정 수료자, 교구 담당 장로 권사, 교구 총무, 양육자 그리고 인도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여전도의 사랑의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개별 주문한 화장품은 2부 예배 후 마당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태곤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교회 옥상 변전실 장치 교체 및 방수 작업으로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나의 집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계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일시적인 정전이 예상되어 오니 각 부서는 정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사교구 공동체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사랑의 쌀라는 게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자학 장로님, 나연숙 권사님의 딸 구혜민 양과 이건용 군이 24일 토요일 정오 12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합니다. 신경영 장로, 박영승 권사의 딸 신유진, 우리 신유진 전도사님은 우리 유치부 지도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신유진 전도사님과 김은표 군이 24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강변 웨딩스퀘어 3층 루시드 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홉 번째 주 앞에 선 삭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오늘 본문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성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극을 하겠다고 하면 서로 모여서 그 성극의 역할을 하나씩 맡으려고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주인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성극에서는 너도 나도 주인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맡으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니까 서로 하기 싫어합니다. 눈치 없는 제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넌 안 된다고, 키가 커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모인 친구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서 가장 키 작았던 후배를 주인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겠습니까? 연습하는 내내 우울한 표정을 졌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극하는 날 그 친구가 그 삭개오 역할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더 은혜로웠던 것은 그 후배가 그 성극이 끝나고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는 매우 속상했지만 그 주인공 역할을 연습하고 또 성극하는 날 정말 삭개오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성극을 하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더욱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죠. 키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입니다. 주 앞에 선 삭개오. 그래서 이번 한 달 설교 시리즈 그 배경 화면 이미지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재밌게 꾸며서 배경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영적인 삶을 소망할 때 삭개오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그 만남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남의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만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와 삭개오가 만나기 전에 전제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삭개오가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던 표현들이 나오죠. 새번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쓰면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를 보기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삭개오 이야기에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돌 무화과 나무에 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를 내리시고 내려오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세속적 마음을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오는 겸손의 자리로 이끄신다. 뭐 이런 보통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끌렸던 말씀은요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니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했고요. 예수를 만져보길 원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했고 예수를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 그런 목사가 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 온다, 성도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 하고 정말 기다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또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아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를 닮고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마음에 기다려하고 갈망해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사역할 때 보통 때는 청년들이 청년부 사역자인 저를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뭐 사진도 찍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수련회 때 나타납니다. 수련회 가서 제가 밥을 타고 식판을 딱 들고 있으면 모든 청년들이 다 딴 곳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이유는요, 목사님이랑 밥 먹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목사들이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죠.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이 좀 밥 좀 먹어주십시오. 제가 청년들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 제 눈을 피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술자리에 가서도 정중히 술을 사양했을 때 다 이해해주고 지나쳐진 세속적 모임에서도 그런 곳에 자리를 피하거나 조금 뭐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아주 배려하고 이해를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이 일이 있는데 회식을 한다고 직장 동료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일 다 끝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마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직장의 동료들이 다 노래방에 가 있다고, 노래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노래방에 갔다고 합니다. 노래방 문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어떻게 노나 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 창문으로 봤는데 예전에 본인하고 같이 노래방에 갔을 때는 항상 다 의자에 앉아서 차분한 노래, 예, 지금 나오는 이런 노래 같은 이런 노래를 발라드 같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가끔 과장님이 찬송가 한 곡 불러보라고 아 괜찮다고 사양 이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없는 그 노래방에 직장 동료들이 간 그 노래방에서 노는 분위기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료가 없습니다. 다 일어서서 댄스 음악에 춤을 추고 어깨동무하며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나하는구나.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쓸쓸한 마음으로 그 노래방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느새부터 인간적인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집사님이 조금 재미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재미있던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 돼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각 마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요, 선교사님들을 서로 쫓아다니려고 아이들은 선교사님 주변에 항상 몰려 있었습니다. 오지 시골 마을에 목사가 가고 전도사가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이 어떻게든 자기 마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장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잘 챙겨줍니다.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서양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모습,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하는 그 음성, 그 100여 년 전에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겠습니까? 예배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깨끗하고 정장을 입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을 것이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신학문의 얘기들, 성경의 이야기들, 맨날 장송곡 같은 구전 노래만 부르다가 찬송가에서 아주 밝고 정말 경쾌한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고 신이 났습니다. 아플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때로는 약을 주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정말 꼭 배워야 하는 아이들, 내가 가진 그 시대에 내 계급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언덕 위에 신식 건물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나면 벌써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들뜹니다. 거기에 꼭 가야 될 것 같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여리고 성에 들어간다고 하니 삭개오가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를 보려고 했던 그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클래식 악기를 다루고 뭐 풍금을 치고 신학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매력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매력을 찾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수군거린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수군거림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적입니다. 어두운 것만 봅니다. 잘못된 것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해 주려고, 어떻게 하면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곧 예수님은 어둡고 그늘진 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밝고 빛이 있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 보여줬던 것, 그 암흑기와 같은 조선의 구한말 땅에 그곳에 빛이 되었고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면 빛을 맞을 수 있었고요, 소망을 꿈꿀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7절에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단정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쓴 성경 기자도요, 삭개오를 부자나 세리라고만 얘기했지 그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사람들, 세상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간다. 어떻게든 정죄하고 어떻게든 어둡고 그늘진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는요, 그 수군거림, 가짜 뉴스, 헛된 철학,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그 삭개오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 삭개오를 영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매력은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락한 한 도시에 한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그곳에서 교회와 목회를 하면 너는 금방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목사는 묵묵히 자기 사역을 합니다. 1년, 2년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소망이,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도시도 밝아지고 새로운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 성장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냐고, 무슨 경영학적 방법론을 이용했냐고. 그때 그 목사님은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난달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미디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이란 도시에 뉴요커들은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젊은 기독교인들이 뉴욕에만 가면 도리어 기독교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저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곳이 뉴욕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뉴요커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다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 가운데, 타락한 도시 가운데 작은 꽃을 피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저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그리스인이 되기 위해서 꾸미고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과 일터, 가정이 있다면 그곳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가 만나게 될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매력이 이곳에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연동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저도 여러분께 또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뭐 특별한 매력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달란트도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5년 전 여러분이 새로운 목사가 오기 위해서,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매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 부흥이 교회 성장 방법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땅과 이 도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진정한 영적 매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으로 포장된 분주함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는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고 급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가 가장 많이 쓰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죠? 띄어쓰기가 없으면 헷갈립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맞는 얘기인데 아버지 가방에 누군가가 들어간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늘 분주한 삶을 살던 선생님이,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너무 일정이 급박해가지고 칠판에다 아이들에게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림 그리기 숙제로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그려오기를 띄어쓰기 없이 해서 애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을 그리는 건데 한 아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 할머니들을 저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주하고요, 그걸 읽는 사람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급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열정이 넘치고 내가 늘 바쁜 사람이고 난 늘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까 띄어쓰기 같은 거 안 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인생 자체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 열정이 넘치고 일이 많아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분주한 인생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헛된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3절부터 삭개오를 설명하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3절에 삭개오는 예수가 온다는 소식에 어쩔 줄 몰라하고 곳곳을 봅니다. 보러 갑니다. 급히 달려가서 보려고 하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계속 봅니다. 예수를 보는 것에 그 열망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분주함이죠.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쉼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보려고 하고 찾아가고 올라가고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 6절에서 그가 얼마나 분주한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기뻐서 빨리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누가복음의 성경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삭개오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고 분주한지. 물론 삭개오는 스스로 생각하겠죠. 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 내가 세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돈 벌기에 너무나 내 시간이 없어. 난 늘 수고하고 열심히 있어. 난 띄어쓰기를 할 수 없어. 나는 쉼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야. 그래서 저는요, 8절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다는 이 표현이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회개도 자신은 열정이 넘치고 잘 나가고 나도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할 수 있어, 내가 돈 절반 내가 띄워줄게, 네 배나 갚아줄게, 그런 자신의 회개하는 것조차도 열정 있게 표현하는. 돌려서 얘기하면 8절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회개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곧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보여줬어. 내 열정으로는 회개도 대단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아이고 고마워, 삭개오 네가 그렇게 회개해줘서, 그렇게 회개에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서 내가 너를 구원으로 베풀어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죽음과 부활로만 설명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먼저 그 집에 유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지 그가 회개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회개를 열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쉼표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열정, 그 열심을 보이는 삭개오의 실제 모습은요, 저는 분주한 게으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쌓아두고는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곧 뭔가를 하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을 뿐 무엇을 하고 그것을 왜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며 깊은 성찰 없이 시간을 보내는 자들, 그들이 분주한 게으른 자들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자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모습 속에 저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 교회 많습니까? 열정이 넘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에 그 진정한 열심과 열정보다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분주함에 빠져있는 열정만 있습니다.
교회 일 하는데도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쉼표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 8절에 삭개오가 얘기했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회개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 성찰이 없죠. 깊은 묵상, 침묵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만큼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 띄어쓰기, 그 쉼표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이런 경험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경 공부에 기계처럼 반응하고요. 그것이 AI 로봇처럼 실행하고 적용하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곳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열정!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들뜨고 오바하고 열정만 넘치는 삭개오에게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그의 집에 유하시더라. 집에 머문다는 것은 열정과 열심을 표현하던 삭개오의 그 동적인 다이나믹한 그의 동선에 앞에서 저희들 보셨던 대로 3절, 4절, 5절에 삭개오는요 예수를 보려고 이곳 저곳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곳을 뛰어갔다 이쪽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그 동적인 동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한 곳에 머무는 정적인 상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품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신중하며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올라가보고 급히 내달려 보기도 하면서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열정으로 포장된 삶의 분주함에서 내려오라. 그 열정으로 포장된 여러분의 삶의 그 분주함에서 내려오라. 군중 가운데 돌 무화과 위에서 세리장의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내 집에서 유하라. 잃어버린 너의 영적인 기다림, 잃어버린 너의 진중함, 잃어버린 너의 신중함, 잃어버린 너의 진정성을 회복하라.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요 8절에서 얘기했던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것만 그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전 인격적 삶이 변화되길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그에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분주하고 때로는 열정이라 생각했던 그 띄어쓰기와 쉼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간절하고 절실하고 잠잠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바쁘고 분주하며 그곳에 다른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를 만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매력을 찾게 하시고 세상에 참된 사명과 소명의 역할을 위해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열정으로 포장된 새 속의 분주함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신앙의 삶조차 분주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기다림과 신중함, 진솔함과 진정성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신 성령 하나님 통해 물된 동상과 같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매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열정으로 포장된 분주함에서 떠나 진실되고 진정의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